3, 2, 1, let's jam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강강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홍순아입니다. 아, 예. 근데 TV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? 네. 그래서 오늘 크게 따뜻한 색 그리고 차가운 색이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쪽이 좀 어울리는지 이런 거 보고요. 지금 입으신 옷이 따뜻한 쪽이냐라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수트를 제안드릴 때 그 컬러에 맞게 컬러도 선택해서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금색 올렸습니다. 네. 얼굴 나눠보세요. 자, 1번 그리고 제가 살짝 내려보겠습니다. 2번 어느 쪽이 좀 올라가 보이나요? 위쪽이 조금 더 라인이 살아 보이는데요. 전 여기만 좀 위주로 보거든요. 지금 두 가지 컬러를 비쌌을 때 여기가 좀 따뜻한 차가운 느낌 있으시죠? 따뜻한 차가운. 네. 오, 신기하다. 은찬 중에 은찬이 은찬 들고 다녀야겠어요. 금찬. 그러면 우리가 정장을 입을 때요. 이런 브라운적인 느낌? 네. 오히려 검정 느낌? 어느 게 어울릴까?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. 수트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쪽이 어울리세요? 나는 어떤 것보다 브라운인데? 저도 왼쪽. 브라운. 검정이 올라갔죠. 검정이 올라. 아, 그래요? 어, 그래요? 그러니까 여기도 따뜻한 느낌, 차가운 느낌. 네. 그 수트를 구입하실 때도 노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 들어있는 걸 선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엔 명도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. 어떤 정도의 밝기를 입으면 좋을까라는 건데요. 하얀색, 틴트를 입었다. 괜찮죠? 네. 잘 어울리는데요?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색을 조금 넣습니다. 어때요? 좀 더 어둡게 내려가면 조명이 지금 달라진 건 아니죠? 신기하다. 얼굴 색깔이 약간 변하긴 하네. 컬러는 오히려 감색 계열의 푸른색이 포함된 컬러를 제안해드리면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더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적인 느낌이 수트에 있다면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키도 크신 편이고 스타일리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긴 했습니다만 화려한 부분도 있지만 좀 진지함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포인트 컬러 제안을 좀 드렸고요. 쿨톤에 저는 명도가 높은 고명도 쪽의 컬러를 제안을 드렸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아, 반갑습니다. 어휴. 잘 지내셨어요? 네. 제가 미리어스톤 봤어요. 근데 예. 워낙 스타일리시한 걸 너무 좋아하셔서 네. 여기 튀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아, 예. 워낙 스타일도 많이 있고 체형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어떤 단점을 커버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가 없는 컨설팅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좋아하시는데요? 이쪽보다 여기가 더 잘 어울리는데요? 네, 저도 좋아요. 네, 턱 라인도 조금 좀 내려와 보이고 여기는 좀 올라가 보이고 와. 따뜻한 색깔보다는 차가운 컬러가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보완시켜주는 부분으로 오늘 수트는 따뜻한 웜톤보단 차가운 쿨톤 쪽으로 제안해 드려보도록 아, 예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일단 정장을 좀 입으니까 사람이 단정해 보이네요. 단정해 보이죠? 남자는 역시 슈트야. 맞아요. 슈트 입으면 또 얼굴도 진지해지세요. 맞아요. 그 옷이 되게 중요합니다. 네. 쿨톤도 있고 너무 가벼운 컬러도 아니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좋습니다. 전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어 뭐야 안 보여줘. 답답하게 하는 거죠.